민주당이 이제 국민 동의청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이제 두 차례 열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여기에도 이제 임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장 임상규 경북대 교수도 아마 부를 가능성이 높나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탄핵 청원은 130만 명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증인 출석 요구 의결 본격 착수하고요. 1차 청문회 두번 열리는데, 1차 청문회는 최상병 사망 일주기인 19일, 2차 청문회는 26일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청문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최상병. 수사심의위원장 경북대 임상규 교수를 불러서 아마 추궁을 할것 같고요. 2차는 이제 26일 날 열리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또 명품백 수수 의혹, 요걸 이제 집중 추궁한다고 합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증인 소환을 검토 중이고요. 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또 유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초 탄핵 청원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일가 부정비리, 전쟁 위기 조장,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조, 다섯 가지를 이제 탄핵 사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의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 이런 청문회를 멈춰라, 이게 자체가 위법적이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아주 작심하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 첩첩 산중입니다, 김준수 사장님. 일단 그 청문회 제도를 우리가 국회에 정해져 있는 절차인데, 이걸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별로 사용하지 않고 대강대강 이렇게 넘어갔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민주당이 철저하게 이 청문회 제도를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곧바로 몰아가기에는 뭐 민주당도 부담이 될 거고, 국민 여론을 지켜봐야 될 거고, 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흔히들 말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나타나야만이 또 탄핵 절차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청문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접수된 이상, 그리고 또 이것이 국민들의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정말 정쟁으로 끌고 가고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면 국민들이 탄핵 여론이 부정적인 부분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지난번에 이제 법사위에서 보여준 그는 나름 그동안 생각 못했던 이런 식으로 청문을 해서 국민들의 실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구나. 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또 일부 뭐 잠깐 밖에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무리한 뭐가 있지만, 아, 그것이 필요했구나라는 정도 국민들이 공감해 가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로 보고요. 이 문제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청문 과정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뭐 일각에서는 이제 검사 탄핵이 역풍을 맞으면서 그 부분 좀 잠잠해지면서 방향을 튼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다소 생소한 부분인데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외국의 청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것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증인들이 와서 이야기하겠다는데 됐어요. 그러면서 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청문회를 만들어가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서도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창피주기 위한 정치적 또 소모적 분쟁적인 청문회로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청문회의 좋은 기능들을 스스로 막는 거 아닌가. 실제로 청문회로 제대로 활용하려 그러면 일정 정도는 비공개로 하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많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환경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이 지금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 불러다가 국민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장피 주는 그런 어떤 모욕적이거나 체벌적인 어떤 억압적인 그런 구조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검사 탄핵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상은 의원이 기권할 정도의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것이 입법 청문회라면 최대한 그 청문회 자리에 나온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청문회가 돼야지, 이게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청문회를 가면 안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그 우리 국회가 뭐 탄핵 청문도 좋고 또 필요하면 해야 되죠. 특검 관련한 뭐 입법 청문회도 좋고 다 좋은데, 국회가 가진 힘이 노력이 한 100이 있으면 한 50 정도는 이런 데 쓰고 50 정도는 정말 민생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온통 탄핵, 특검 이거에만 다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민생 플러스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저출산 그 위기 문제도 지금 골든타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일당인 민주당부터 이거는 그냥 뒷전으로 밀어놓고 온통 탄핵이네 특검이네 이런 일들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 다른 부분이 안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이제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대한민국 비전을 비전. 제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국회가 뭐 탄핵, 그 다음에 뭐 청문회,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된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예. 거의 뭐 내전에 준하는 상황 아닌가, 이런 특검이나 탄핵이라고 하는 매우 예외적인 그런 최후 수단성을 가지는 제도들이 늘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큰 불행에 지금 빠져 있는데, 저는 근데 탄핵에 대해서는 이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많이 했으면 탄핵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버린 책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부가 저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탄핵 자체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처럼 뭐 위법적인 탄핵, 뭐 탄핵 야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그냥 들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누가 시켰습니까? 그 한나라당이 했거든요. 그때 무리한 탄핵이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탄핵에 대해서도 논쟁은 있었지만은 그 탄핵 자체를 위법했다,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체계이기 때문에 전 이거를 갖다가 자꾸 흔드는 전 이런 행동은 오히려 반헌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 특히 탄핵에 있어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탄핵에는 아마 국민들이 동의 안 할 겁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요, 국민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정치권이 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이 좀 생각을 저는 제대로 해야지 본인들이 탄핵 국면을 이끌어가지고 탄핵을 시킬 수 있다? 저는 꿈 깨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정말 국민들이 그 마음, 그거를 잘 정치권은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식으로 이걸 접근을 해야지 늘 이것만 가지고서 하겠다? 전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민주당도 듭니다. 아마 자신들이 주도하는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신중할 거라고 봅니다. 네.